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아덱스 2023을 기념해서 방위사 업청에서 KF-21 345기 편대비행 영상을 오늘 최초 공개하였습니다.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 보라매의 늠름한 편대비행 모습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KF-21 보라매는 올해 잠정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으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KF-21은 아랍에미레이트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F-35를 사지 못하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신형의 새로운 기체는 KF-21이 유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가졌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자주독립과도 같은 엄청난 발전이며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국산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연구진과 생산진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행 영상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